카레 라면인 것 같아요. 아니 무슨 춘샘이마 넬롱넬롱 할게 해도 뭐지? 저기 뭐지? 뭐 춘샘 홍보인가? 경섭네. 저 안에 카레가 들어있네요. 뭔가 감자처럼 보이는 그런 건더기도 들어있고. 굉장히 꾸덕꾸덕하고 맛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게 감자인 것 같아. 건조 감자. 아, 그 뜨거운 물 바로 넣은 정수기 가지고 싶다. 집 설치할 데가 없어. 아, 자, 박별이님 들어왔고요. 자, 무키드님. 어제 누구보다도 약속이 없는 것처럼 확실하게 대답해 주셨는데, 자, 무키드님 들어오시면 됩니다. 지금 3분 지났나? 한 번도 안 사람 뭘 모이지?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? 안 돼. 그 춘샘 아직 방송을 잘 모르네. 한 번도 안 사람들이 모이면 뭔가 개판 나고 재밌을 것 같지. 어떻게 된다?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. 그 공부하고 오세요. 아니, 나는 이 상태 좋아. 아, 약간 퍽퍽한 상태. 카레 라면이니까 봐봐, 감자. 감자가 정말 살아나기 시작했어. 자,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하면 일어나니 뭐지? 이거 키 뭐예요? 이거 여는 거 뭐예요? 이거 짓는 거 뭐예요? 설치하는 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하면서 막 덫에 박 죽은 다음에 이거 뭐예요? 그러니까 뭐예요? 하다 끝나는 거지. 총알 어떻게 버려요? 굉장히 진한 카레 맛. 자, 감자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진짜 감자다. 그 감자가 그냥 건조한 감자가 아닌 것 같고 살아났어. 그 감자의 특유의 그 포슬포슬한 삶은 감자 느낌. 그러면서도 약간의 섬유질 느껴져. 아, 이거는 그 배틀런 때 시청자분이 준 거예요.
급속 냉동건 조감자입니다. 어, 그런 거 같네요. 그러니까 말린 게 아니고 동결 감자, 급속 동결 감자. 그런 거 같아요. 만약에 그냥 말린 거라면 이런 식감이 안 났을 것 같아. 똘삼 방송 특징. 뭔가를 처묵처묵 하다가 어떤 주제로 이야기가 시작되면 더듬더듬 하다가 이게 그런 게 있어 하면서 똘소리를 한. 난 좀 시동이 걸려야 되거든. 그리고 항상 내가 말이 잘 안 나오면 그런 느낌 있어. 이거 배가 고파서 말이 잘 안 나온 거다. 나는 원래 말 잘하는데 이렇게 말 더듬거리고 어버버거린 거 보니까 이건 배가 고픈 거야 이러면서 그때 딱 밥 먹기 시작하고 보리차 한 잔 딱 하면 그때부터 이제 좀 입이 풀리는 거지. 남은 국물에 밥 뿌려 먹으면 맛있겠다. 밥 말아 먹으면 이거 완전 카레잖아 이거. 아 갑자기 배고파진다. 닭도리탕 먹어야지. 닭볶음탕입니다. 닭볶음탕. 아니 형은 왜 교도소도 아닌데 플라스틱 숟가락이랑 젓가락만 쓰는 거야? 하나 사줄까? 아니 그냥 집에 있는 거 쓰는 거지. 감사합니다. 겨울인데 따뜻하게 목볶음 잘 두르고 다니세요. 네. 그러니까 우리말 씁시다. 목볶음이라고 해야지. 나는 국립국어원 믿을 거야, 두 번 믿을 거야, 닭볶음탕, 토끼볶음탕, 강도의 고금. 그렇게 따지니까 도토리는 그런 복볶음이겠네. 암튼 국립국어원 못 잃어, 민주주의 못 잃어. 마두어요. 우리말 고운 말 잘 씁시다. 맛있다.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의 볶음을 다 해야 돼. 이렇게 살면 안 돼. 맛있다. 오히려 이건 면보다 밥이 더 잘 어울려. 역시 카레는 밥이야.
나는 카레 우동은 싫어. 나는 그 우동면 두꺼운 데다가 그 걸쭉하지도 않은 카레를 무쳐 먹는 거. 나나. 자, 그 코엑스에 새로 생겼다길래 거기서 먹어봤거든. 근데 정말 내 취향이었어. 뭔가 우동 맛도 아니고 카레 맛도 아니고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정말 어정쩡한 맛이었다.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. shop.demasian.com